안녕하세요. 부산 파충류샵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영상 업로드를 하게 시작됐는데, 자, 이번에 유튜브 저희 편은 이제 파충류샵 이제 하면서 1년을 지나면 편. 네. 이제 파충류샵 한 지가 진짜 이게 저희도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이제 잘 몰랐었는데,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촬영하는 김에 사진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오픈 처음 했을 때 사진도 있으면서 이때 동안 안 망하고 잘 버티고 그것도 이까지 늘었다? 요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처음에 일단 제가 레오파드 게코 브리더였던 만큼 저희 주종은 레오파드 게코가 됐었고,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늘었어요. 저는 브리더 하면서 느끼지만 1년 만에 또 영입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나의 이쁜 개체가 해칭되면서 브리딩으로 쓸 친구들이 안 나오면 저는 퇴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하게도 레오파드 게코, 뭐 크리스 게코 뭐 등등별로 저희가 브리딩하고 있는 친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비해서 저희한테는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또 가족들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구도도 많이 바뀌었죠. 우리 초록색 룩, 복돌이 앵무 루키, 파란색 그 다음에 케이커 포키, 그 다음에 알록달록한 친구 코니어, 이제 포니어까지 해갖고 앵무새 세 마리 친구도 같이 살게 됐었는데, 저희 파충샵이지만 앵무새 있는 것도 사람들 많이 보시고 저희가 또 살아가는데 이제 굉장히 또 큰 의미가 됐거든요. 그래서 레오파드 게코 쪽도 원래 구도가 조금 이쁜 친구들 저쪽 부분에 숨겨두고 이제 이쪽으로 이번에 구도 바꾸면서 다 옮겼는데, 말 그대로 그 날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에 늘어난 친구도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시죠? 파충샵 그라운드 게코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납틸 친구 유튜브 편에도 올렸지만 잘 살고 있고, 이제 거의 성성숙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축양도 거의 끝나가서 이제 브리딩을 하면서 이쁜 베이비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오파드 게코는 여전해요. 이쁜 친구들도 엄청 많고, 우리 또 우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주, 분양 안 하냐고 묻는 우주 진짜 귀엽거든요. 순둥하고 엄청 귀여운 친구 우주면에. 그 다음에 이쪽에 사람들도 진짜 좋아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우리 이쁜 여름이 140g에 엄청 큰 이 친구부터, 이제 저희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으로 키우는 펫들, 또 예쁜 블랙라이트 친구들 요런 친구부터 요런 친구도 있고, 블랙라이트는 아시죠? 파충샵 진짜 많은 거. 그래서 해칭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베이비들로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먼저 예약하셨던 친구들은 먼저 분양이 많이 갔습니다. 어제 프리바이트를 먹인다고 조금, 우리 왕눈이 엄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수정체 엄청 큰 친구들, 이런 식으로 레오파드 게코부터, 그 다음에 이쪽에 저 같은 경우도 아시죠? 원래 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저도 장수풍뎅이 키웠다가, 흔히 뭐 곤충 키웠다가, 전 타란툴라 키웠다가, 군대 전역하고 타란툴라 키우다가 레오파드 게코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서 넘어왔었는데, 모닝 게코 쪽부터 이쪽 넘어오면 인디언 자이언트 블랙, 그 다음에 이쪽에 엄청 오래 묵은 이제 타란툴라들. 타란툴라 절지 키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유명한 말 있죠? 절지류는 이제 접는 게 아니다, 잠시 쉬는 거다. 그러면서 저희도 뭐 1탈부터 한 마리 한 마리 잘 키워가지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오파드 게코 마저 보여드리면, 우리 또 왕눈이 라인도 수정체 엄청 큰 헨저린들, 이런 친구들부터, 눈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이 친구들 수정체가 엄청 커요. 이런 친구들부터 어슬레이트 스킨크 별걸 다 하고 있죠. 어슬레이트 스킨크, 그 다음에 해칭하고 있는 바이퍼 게코 부부 한 쌍. 바이퍼 게코는 또 이제 소개시켜드릴 때 좋은 소식도 있죠? 베이비들 해칭해가지고 정말 꾸물거리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칭한 레오파드 게코들부터 이제 블랙라이트 햄머피, 이런 애들도 많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보여드렸던 이제 스노머피, 그 다음에 머피들, 이런 식으로도 해칭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뱀류들, 우리 볼파이톤 엄청 빵 컸죠? 사실 처음 보셨던 분들이랑 지금 사이즈 보면 좀 괴리감 느낄 거예요. 엄청 잘 먹였거든요. 저희는 절대 애들 밥 굶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듄듄시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다 숨어있는데, 이 친구도 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중개코 한 번에 막 40마리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만큼 키우고 있어요. 여기는 뱀탕 끓이고 있네. 그것도 어떻게 좁은 등에 꽉 박혀가지고. 뱀탕 끓이는 건 좋은데 베딩에 물 묻는 게 아우. 여기는 이제 알비노 캘킹 수컷, 네,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엔 스켈리스, 오늘 벌써 두 마리나 먹었는데 지금 배 엄청 빵빵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최근에 사건도 있었어요. 콘답지 않게 정말 사나운 친구라서 최근에 우리 여사장 물고 감아버리는 이제 대형사고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잘 먹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스켈리스고 후에 있는 친구가 스켈리스만큼 이번 시즌은 저희가 기대하고 브리딩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토케이 게코,
지금 숨어있는데 얼굴은 조금 보기 힘들 것 같고, 여기 있는 사진들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민트모찌, 지금 저희 곁에 없지만 예, 또 팬분들이 이제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친구들 또 보게 되니까 뭐 기분이 좀 묘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쪽은 프라시나. 저희 매장 오픈 때부터 같이 제가 키우고 있는 친구. 수컷 너무 구하고 싶습니다. 브리딩 꼭 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카멜레온. 카멜레온 친구들. 저쪽에 수컷도 있고 벨드 카멜레온 한 쌍으로 저희가 브리딩 그룹으로 잡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주행성 친구들, 비어디 드래곤부터 또 좁은 틈 어떻게 알고 저렇게 잘 쑤셔 들어가는지, 육지거북부터 많은 분들 아시죠? 우리 베리. 베리도 잘 있고, 그 다음 위쪽에 요즘 먹성이 폭발한 소미부터. 소미는 지금 밥 먹은 거 너무 난리예요. 진짜 귀엽죠? 우리 소미 알고 보니까 암컷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이미 내정자가 있어가지고 망간에 브리딩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쪽에는 이제 사바나 모니터. 원래 두 친구가 항상 붙어가지고 잘 지냈었는데 좋은 분이 저희 한 친구 데려갔거든요. 열심히 테임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데려가 버렸고,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 베이비들 밑에서 잘 살고 있고, 밑에도 있고요. 그리고 큰 변화가 생겼죠. 이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파충류샵 크레스티 게코가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엄청 많이 늘었어요. 크레스티 게코가. 그래서 준비하고 저희도 뭐 받아와서 분양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조금 브리더의 길로 들어가 버리면서 이쁜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갓 정리가 끝났고 이거 정리하는데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새벽 2시에 퇴근한 것 같아요. 물청소 싹 하고 렉사 조립하고 그 다음에 개체 옮겨주고 인식표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릴 잔티 한 마리는 분양갔고 SS라인, 그리고 망간에 아잔틱 한 마리가 해칭하는데 그것도 이제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죠? 저희 파충류샵 이제 해잔틱 같은 경우에 노말을 섞어서 분양도 하고 뭐 다양한 릴리라인부터 프라푸치노도 엄청 많고요. 저렴하게도 분양하고 있고, 요즘은 진짜 카푸치노 프라푸치노 크래시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해도 결국에는 엄청 많이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성 친구들이고 유전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스들이고, 그리고 양컷 몇 마리만 보여드리면, 저희는 아잔틱 그룹 기반 베이스로 많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릴리 양컷들이 많아요. 뭐 요런 컬러 이렇게 커버리지 좋은 친구들부터 백설이도 이쁘긴 하지만 요쪽에 있는 친구 어디도 진짜 이쁘거든요. 엄청 날뛰어요 우리 어디. 어디야? 너의 옆구리를 좀 보여주지 않겠니? 색깔 보이시죠? 꼬리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그런 인지를 우린 통하지 않지.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 이제 각종 뭐 크림릴리, 최근에 뭐 해칭한 꼬리에 분홍색이 묻어나온 크림릴리, 토리 친구에선 토리가 이제 나와준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부터 크리스티 에코는 진짜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가골 친구들도 한 마리는 파업해 있고 한 마리는 파업하지 않았는데, 이런 친구들 가골도 이번 시즌 들어갑니다. 그래서 브리딩을 기획을 잡고 있고, 차겠고 해칭한 친구들도 저희 쇼츠로도 몇 번 올렸었는데, 한 마리 중에서 나온 친구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악마 표시가 되어 있는 친구를 많이 사놔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꺼낸 김에 이 친구 실물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진짜 이쁘지 않아요? 얼굴에 하얀 고무 넣어가지고 크루코브드랑 진짜 거의 색깔 똑같아가지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비주류존으로 조금 이동하면서 오랜만에 보는 뽀미 진짜 많이 컸어요. 거의 진짜 도롱뇽을 넘어서 가오나시 슬슬 개수무드까지 들어갔는데, 콜리 젤에서 키울 때는 조금 깔끔하다가 코스에서 키우다 보니까 흑장구를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뽀미 여전히 귀엽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우리 엠페로뉴스 친구. 엠페로뉴스는 망가에 또 들어올 건데 잘 크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친구인데 엄청 잘 크고 있어. 너무 귀여워요 엠페로뉴스 진짜. 이제 레드아이 한번 스킨. 여기 앵무새가 먹다가 곡식을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버섯도 피고 채소 피고 있는데, 얘들 항상 탑 쌓아서 이렇게 잡는 거 알죠? 진짜 귀엽죠? 조만간 또 들어올 거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 파충류샵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거에서 조금 보여드렸었는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 이 정도까지 성장했구나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파충류샵 하면서 보통 요즘은 이제 유튜브들 파충류 컨텐츠들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파충류샵 창업 어떨까, 또 1년이 지나면서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던데, 그래서 1년이 지난 파충류샵의 현 변화 그런 거를 먼저 영상에 좀 담아왔고, 그리고 사실 뭐 끝까지 온 것도 전부 다 저희 파충류샵 방문해 주신 손님들이랑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또 토네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할 거고 그런 모습 저희가 계속 보여드릴 거고, 이제 유튜브도 저희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구독자가 이제 500명까지도 달성했더라고요. 그 좀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편은 이제 파충시 창업에 대한 뭐 궁금하신 분도 되게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 파충샵 하시면 먼저 시작하실 때 그님들도 이제 촬영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갓 이제 1년 넘은 이제 딱 저자본으로 창업한 저희 파충샵 이제 정보력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찍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파충샵 인스타 계정으로 DM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거고,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파충샵이었습니다.